서서 그냥 뚝딱 만들어 뚝딱 먹고 설거지 뚝딱. 그러고 해야지. 와. 또 뭐 먹어요? 뭐야, 뭐 먹어요? 또 뭐 하나? 새우. 새우. 이거는 내일 먹으려고 이제 미리. 아, 소주. 아, 소주. 소주. 아, 잡네. 어? 이쑤시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내장 빼려고. 네, 맞습니다. 아, 꼼꼼해. 저거로 빼요, 다? 대박이다. 이게 9790이 아닌데, 이거는. 야, 그거 진짜 이렇게 다 한다고? 어, 자주 하셨나 보다, 이것도. 97년생인데 새우 내장 제거하는 그림은 처음 봅니다, 저도. 네? 진짜 어떻게 다 아시는지 신기하다.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9790이 아닌데, 이거는. 근데 금방이에요. 아, 진짜? 오. 아, 대단한데, 지금. 보통 아니네. 그리고 계량컵을. 소주잔? 뭐가 이렇게 귀여워. 뭐야? 귀여워. 여기다가 소불고기. 소불고기 소스를 많이 쓰는구나. 오. 근데 불고기 소스랑 새우랑. 오. 한 잔. 두 잔. 두 잔. 세 잔. 세 잔. 세 잔. 세 잔. 다섯 잔. 아, 여섯 잔. 여섯 잔. 간장은. 간장. 두 잔 정도 하면 되겠다. 자, 뭔가 짠. 느낌이 지금, 어. 달달하겠다. 섞어요. 어, 다 섞어서 그냥. 뭐야? 뭘까? 어, 또 대온다. 어, 야, 저 전자레인지 들어갑니다. 30초만 돌리고.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 지금? 오, 따뜻해. 어? 수분 빼준다. 어? 바로 와, 넣는구나.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약간 느낌 왔잖아.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느낌 왔잖아. 새우장? 야, 이게 뭐야? 느낌 새우장, 왔잖아. 새우장이네. 새우장을? 이야. 보통 새우장은 맛간장 만든 다음에 한번 끓이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 렌지에 돌리면 끝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끓이지 않고 이제 30초만 돌리면 만들 수 있어요. 30초요? 네. 이게 아~ 만족해. 야, 잘. 이거 담아서 레몬도 완전히 위에 쫙 올려주고. 아~ 너무 귀엽다. 아우, 상콤하네, 상콤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뭐야, 뭐야? 왜, 왜? 아, 시간까지. 오. 정확하게. 아, 시간. 진짜 스마트하다. 야, 진짜 꼼꼼하네. 아니, 안 끓여요. 네네, 안 끓입니다. 이러고 숙성. 와. 3시간. 3시간. 네. 이건 완전 아이디어다. 와. 이거 아이디어. 아, 진짜. 탱글탱글해. 맛있겠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됩니다. 자, 97윤수의 30초 새우장. 야, 이건 맛있겠다. 밥도둑이지, 이게 포만이. 아, 저는 새우장이 어려워. 왜냐면 숙성을 오래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장인들만 네. 만든다고 나는 그래. 인식이 돼 있어요, 새우장은. 부모님도 맞벌이고 하시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혼자 많이 차려 먹었으니까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죠. 진짜요? 네. 너무 귀엽다. 어떻게 너무 귀엽잖아. 어머, 너무 그대로 그렸네. 와, 18살 됐네. 와. 진짜 그대로시다. 97윤수의 대단한 거예요. 야, 한식 대부분 찌개류는 다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진짜요?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소고기국, 부대찌개, 닭볶음탕 이런 거 다 할 줄 알죠. 만들어도 돼요? 와, 진짜요? 나이도 어린 친구. 드디어 앉아. 진짜 잘하시는구나.
대박이에요. 엄마보다 그냥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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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어. 진짜. 오. 오.